배우 정석용이 갑작스럽게 여자친구와의 결별 소식을 전했다. 2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경상북도 영덕군으로 33km의 여정을 떠난 정석용, 임원희, 최진혁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저녁 식사를 하던 최진혁은 최근 결혼한 박군과 김준호의 열애 소식을 언급하며 형들은 뭐 좋은 소식 없냐라는 질문을 건넸다. 임원희는 앞서 열애 소식을 전했던 정석용에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잘 만나고 있는 거냐? 헤어진 거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정석용은 그렇게 됐다라며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석용은 지난해 12월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임원희에게 만나는 친구가 있다면서 3개월 정도 됐다. 일하면서 만났다. 배우는 아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다. 좋으면서도 현실감이 덜 든다라고 열애 소식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열애를 밝힌 지 약 5개월 만에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된 것. 정석용의 말에 최진혁과 임원희는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뱉었고 정석용은 난 괜찮은데 왜 분위기 안 좋게 동시에 한숨을 쉬냐. 이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은 애 웃음을 안겼다. 이후 최진혁은 임원희 손에 끼워진 반지에 대해 물었다. 임원희가 좋아서 끼는 반지라고 해명하자 최진혁은 그 반지를 끼면 안 될 것 같다. 사람들은 보통 반지를 끼면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정석용은 반지가 없어도 여자친구는 안 생기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1.com